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강화면 전수리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요, 정말 실거주를 목적으로 평생 좀 살기 위해서 직접 직영 건축한 그런 철근 콘크리트조의 단층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저,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그 아치형 그 벽돌 저 구조물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보이는데, 바로 정면에 보이는 단층 주택 되겠고요. 주변 같은 경우는 아마 영상 초반에 드론 항공 촬영으로 보셨겠지만 굉장히 주변이 좀 고급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. 필지도 좀 면적이 좀 상당히 좀 넓고요. 주변들 이렇게 보시면 다 고급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고급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여기 전수리 지역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죠. 전수리 예, 유명하고 2차선도로 굉장히 가깝고요. 그 다음에 조금만 나가면은 이제 남한강변의 국도 따라서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네,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강화면 소재지 굉장히 가깝고요. 면사무소 가깝고 네, 주변 굉장히 조용합니다. 조용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대지면적 필지들이 다 좀 넓기 때문에 답답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. 네,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진입로 2차선 도로에서 올라오는 진입로 포장 잘 되어 있고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약간의 완경사 좀 있고요. 정면에 보이시면 폭도 차량 교차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도로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고 좋습니다. 굉장히 좋고요. 본 주택 바로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 매물 진입로 단지 내 진입로를 이렇게 올라오시면 바로 우측으로 진입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전면에 이제 철제물로 된 대문 이렇게 되어 있고, 경계 따라서 다 동일한 자재로 펜스 작업 다 되어 있습니다. 자, 되어 있고 들어가 보죠. 들어가시면 일단 딱 첫인상 자체가 뭐냐면 잔디가 없습니다. 예, 풀 관리 사실은 좀 대지 면적이 마당이 넓거나 하시면 벌레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외부에서 길고양이들 이렇게 와가지고 뭐 변 보고 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, 이 사모님께서는 지금 현재 일부러 예, 잔디를 다 지금 이렇게 그 파쇄석과 자갈로 굵은 자갈로 다 덮으셨어요. 그래서 굉장히 관리에 용이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, 차량도 이렇게 안쪽으로 주차를 지금 하신 상태고요. 지금 뭐 대문 쪽 안쪽으로 하면 차량 한번 네다섯 대는 여유 있게 주차가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예,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들어오셔서 좌측에 보시면 뭐 일부 이렇게 경계 따라서 화단 꾸며 놓으셨고, 여기 좀 배추도 좀 심어 놓으셨고요. 지하수 관정이 이쪽에 예, 보이고,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컨테이너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. 아담한 사이즈의 컨테이너 창고. 요거는 이제 뭐 협의하셔가지고 뭐 놓고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. 컨테이너는 그냥 놓고 가셔도 놓고 가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, 요런 창고 공간이 꼭 필요하니까요 네, 웬만하면 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옆에 또 나무도 이렇게 좀 심어 놓으셨고, 예, 그리고 자, 주택의 뒷부분도 이렇게 잠깐 보시면 우측에 판넬로 확장된 부분이 이제 보일러실 되겠고요. 자, 여기 한번 보실까요? 자, 보일러실 겸 창고로 이렇게 쓰고 계시고, 예, 기름 보일러 여기 있습니다. 예, 각종 뭐 자재 같은 것들, 공구들 예, 놓고 있는 창고. 그 다음에 뒤편에 뭐 다 시멘트 포장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. 여기 지금 주택의 뒤편에도 상당히 넓은 면적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는데, 요거는 제가 내부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메인마당 쪽으로 나가서, 자, 이제 대문의 우측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경계 라인 따라서 화단 잘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, 예, 사모님이 나무나 꽃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. 자, 이쪽 양쪽 다 이렇게 오시면 예, 굉장히 예쁘게 좀 실거주 하시면서 잘 꾸며 놓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대형 사이즈의 자연석도 연출해 놓으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약간 그 식물원에 와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해요. 건물 자체도 그렇고요. 예,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돼 있고, 여기 또 정화조 매립 돼 있고요. 그리고 소나무도 상당히 많습니다. 조경수들이 상당히 많이 좀 식재가 돼 있어요. 그리고 혹시라도 우려하실까봐 이걸 좀 보여드리는데, 이 앞에 주택 예, 조망권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. 예,
여기 지금 대문 쪽으로 해서 일부 조망권이 좀 가리는 거지, 전체적으로 주택이 있는 부분에는 전혀, 예, 조망권 가리는 게 전혀 없고요. 이 앞에 주택도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, 예, 조망을 가릴 이유는, 예, 전혀 없다라는 거, 평생 조망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예,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봄 여름이 되면은 온 천지가 다 꽃이랍니다. 꽃. 그래서 거의 뭐 화원에 좀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고 하시네요. 사모님이 관리를 워낙 잘 하셔가지고, 예, 자,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여기 지금 사모님이 계신 요 자리도 바닥에 이제 테이블 놓을 수 있게끔 현무암 대리석과 자연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부분, 그 다음에 저기도 대형 사이즈인 자연석, 뭐 소라 껍데기를 또 이렇게 갖다 놓으셨고요. 예, 그리고 이쪽에 구석에 보면 또 소나무, 예쁜 소나무 다 조경수. 그리고 텃밭 관리하신 거 보십시오. 칼각입니다, 칼각. 자, 지금 뭐 한창 이제 배추, 무 심을 때인데 이제 김장 하시려는 것 같아요. 요거 다 이제 김장 하시고, 예, 뭐 감나무, 매실, 대추 뭐 다 있다고 하십니다. 요런 거를 관리 상태를 보면 소유자분의 성격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. 예, 굉장히 깔끔하신 것 같고 관리 자체도 굉장히 잘 돼 있는 모습. 예, 여기 또 야외 수도가도 굉장히 넓게 또 빼셨네요. 자, 이렇게, 네, 이렇게 아주 넓은 텃밭도 관리가 아주 잘 돼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. 자, 이쪽에 약간 이제 내부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 텐데, 확장된 부분에 이렇게 또 출입할 수 있는 문까지 이렇게 구비가 돼 있어서 텃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편하게 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. 외관은 한 바퀴 쭉 둘러 좀 보셨고요.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잔디가 없다라는 거. 예, 풀 관리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, 예, 그런 상황이라는 거. 그리고 요 벽돌 아치형 구조물. 요거는 제가 또 설명드릴게. 여기는 나중에 천장만 마감을 하시면 썬룸 됩니다. 예,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좀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. 예, 요거는 매수자분이 오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뭐, 원하시는 대로 또 추가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요 아치, 벽돌로 시공된 요 아치형 구조물이 굉장히, 예, 굉장히 예쁩니다. 하여튼 그거 두 가지가 제 눈에는 좀 많이 띄었고요. 전체적으로 구조물의 주택의 이제 외관을 보시면, 예,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돼 있고, 마감은 양쪽 사이드, 부분은 이제 스타코 마감,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건물 보시면 자 현무암 대리석으로 다 마감 깔끔하게 돼 있다라는 거, 예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로 뭐 이 건물은 증축을 하거나 한 게 아닙니다. 예, 외장지 마감만 이렇게 한 거고요. 보시면 이렇게 약간 그 외국에 있는 건축물의 느낌이 있어요. 요 아치형 구조물 때문에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. 네, 굉장히 예쁘게 잘 관리되는 모습 보실 수 있었고요. 바로 내부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내부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, 요 지금 데크도 보시면, 예, 콘크리트로 데크 만드셨고 다 현무암 대리석으로도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. 하여튼 하나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관리하기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전원주택은 관리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, 여러분들. 오셔가지고 일만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. 자, 들어가시면은 전실 있고요. 전실 우측에 신발장 있고 전반적으로 타일 다 마감돼 있습니다. 그리고 정면에 3단 슬라이딩도, 예, 시공돼 있고요. 중문. 자, 또 좌측부터 한번 볼게요. 좌측. 자,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. 넓은 공용 욕실이 하나 있고요. 네, 인테리어는 좀 무난하게 돼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돼 있고. 좌측에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, 예, 우측에 이렇게 아담한 방이 하나 있고요. 이 방은 지금 현재 소유자분하고 남편분 두 분만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은 이제 현재 드레스룸으로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. 좌측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예, 이 방은 가끔씩 이제 손녀분들이 오시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항상 좀, 예, 비워놓고 있다고 하시고요. 아담한 사이즈 방이 두 개가 붙어 있고요. 그리고 다시 복도를 따라가다가 보시면 이제 이 주택의 메인 공간인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펼쳐집니다. 네, 이렇게, 예, 약간 주방과 거실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.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감이 확실히 좀 넓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, 지금 주방은 한샘 브랜드로 다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.
이렇게 뭐 아일랜드 식탁도 아담하게 또 돼 있고요. 냉장고 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은 주방 공간이 조금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의 뒷부분에 확장된 부분, 자, 요 문을 열고 나가시면 어마어마한 공간이 또 나옵니다. 여기 이제 냄새가 날 수 있는 조리는 이쪽에서 다 하시면 되고요. 거의 여기가 메인 주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, 자, 이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. 약 한 9평에서 10평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. 면적은. 예, 그리고 보시면 뭐 식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손님 오시면 여기서 좀 예,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예,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. 요게 좀 가장 예, 좋습니다. 이게 사장님께서 또 이게 술 담그시는 걸 또 취미로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아마 영상에 예, 담금주가 굉장히 많이 좀 예, 출연할 겁니다. 네, 요 공간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죠. 굉장히 좋고 요쪽에 그 보시면 세탁기도 여기 있네요. 예, 세탁기도 이쪽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공간이 단순히 확장됐다라기보다는 약간 썬룸 같은 느낌을 좀 주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 면적이 약 한 10평 정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주방과 뒷부분의 세미 주방, 예, 추가적인 면적 확장된 부분까지 다 보셨고, 자, 거실도 한번 둘러보면요. 전반적으로 층고가 약간 높네요. 거실은 예, 층고가 살짝 높습니다. 높게 돼 있고 메인 조명과 핀 조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. 여기 이제 소유자분의 이제 취향이긴 한데 고가구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게 굉장히 멋스럽죠, 그죠? 예, 약간 앤틱한 느낌이죠. 앤틱 가구 위주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 한번 볼게요. 세 번째 안방인데 안방 사이즈는 뭐 장이 이렇게 있는데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. 방 사이즈는 굉장히 넓고 추가적으로 혹시 오시는 분들은 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붙박이장 짜시면 되죠. 예, 요즘에 비용이 많이 저렴해져 가지고 브랜드 시공하셔도 이렇게 뭐 비싼 비용은 아니니까 이쪽으로 붙박이장 시공하시고 침대 이렇게 놓으시면 그래도 공간이 상당히 좀 예, 여유가 있는 안방 사이즈입니다. 방 사이즈는 굉장히 넓네요. 자, 안방을 마지막으로 지금 다 보셨습니다. 본 주택은 단층 주택이고요. 단층 주택이고 방 3개, 자,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넓은 거실과 주방 오픈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. 주방의 뒤편으로 해서 주택의 뒤편이죠. 한 대략 한 10평 정도 확장된 예, 보조 주방과 다이닝룸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강화면 전수리에 소재하는 예, 실거주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 실거주를 목적으로 단열재나 이런 데 굉장히 신경 많이 쓴 자재 자체를 신경 많이 쓴 그런 주택이었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실용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. 확실히 그 매매를 목적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서 그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. 역시 뭐 이렇게 아치형 이런 구조물이라든가 예, 여러 가지 지금 관리된 상태만 보더라도 요거 매입하셔 갖고 오시는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뭐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매수자분의 스타일에 맞게끔 조금 뭐 변형은 하시겠지만 텃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예,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요런 매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. 실거주 하시다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. 또 얼마나 신경 써서 지으셨겠어요. 맨 처음에 애초에, 그죠? 예, 그리고 하자 부분도 이미 다 예, 확실하게 검증이 됐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일단 주변 너무 쾌적하고 진입로 괜찮고 여러모로 생활 실생활 하시기 편리한 입지와 지금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. 언제든지 뭐 답사 원하시면 연락 주시고 예,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요즘 뭐 밤에는 굉장히 춥던데 예, 환절기 감기 꼭 조심하시고 자 백신 접종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좀 예,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겹습니다. 이제 코로나, 그죠? 예,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일상으로 다시 정상적인 생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